웨일즈의 벌거리고 두 번째는 동심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앨리스 원더랜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만큼 눈에 띄지 않을 저렴한 거리 한쪽에 유명한 볼거리 하나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앨리스 원더랜드다. 원더랜드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에는 귀에 이어폰을 낀 방문객들이 가득한데 이어폰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바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들어갔던 것처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동화 속에서 앨리스는 회중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뒤 기묘한 동물들과 만나며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곳은 그 동화 속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놨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마치 제가 앨리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앨리스가 겪었던 이상한 나라의 재판 모습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트럼프 나라에 가서 앨리스가 여왕과 함께 했던 크로켓 경기도 그대로 재현해놨으니 이곳에서 어른들은 어린 시절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동화 속 얘기를 떠올리고 아이들은 신기한 앨리스의 얘기에 푹 빠져든다. 웨일즈의 앨리스 원더랜드가 생겨난 건 이곳이 동화의 실제 모델이었던 앨리스 리델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인데 정말 근사합니다. 동화 속에서 앨리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가가 상상력이 참 풍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더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상상력을 배워가고 싶네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건 이렇게 동화 속 주인공들을 그대로 닮은 인형들이라고. 인형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어떨 땐 제가 인형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할 정도예요. 인형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꼬마 손님들이 오는 날엔 더 긴장해서 지켜야 해요. 아이들에게서 인형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앨리스 원더랜드는 사실 어린이의 천국이다. 그래서 인근 유치원에선 사흘이 멀다 하고 이곳으로 견학을 오는 실정이고 이런 날 할머니는 더욱 분주해진다. 이어폰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들어야 해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겐 앨리스 원더랜드 곳곳이 즐겁고 신기하기만 한 공간인데 요리조리 들여다보는 꼬박 관람객들. 아니, 뭐가 그리도 궁금한지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독특한 모양과 행동을 묘사해놓은 인형들인데 식빵을 집어든 인형 앞에서 아주 넋을 잃고 바라본다. 동화 속에서 금방 나온 듯한 인형의 모습까지 있으니 이곳은 아이들의 천국 같은 놀이터이자 좋은 학습장이 된다. 어디를 가나 말썽 피우고 턱턱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 있는 법. 인형의 움직임에 따라 신나는 댄스에 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건 예산일이다. 인형들이 움직이니까 저도 춤을 추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럼 안 되나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 아이들보다 제가 더 신이 났죠. 집에 돌아가면 아이랑 같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보고 싶네요. 앨리스 원더랜드는 누구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